실망하지 마시고. 해요. 그날이 우리가 또 구호 대청 있어? 우리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퍼포먼스 하려고 기자회견을 한 건데. 집회 시위예요. 집회 시위는 구호를 해야 되고 우리 기자회견을 안 해요. 우리가 구호 대청 했나요? 구호 대청 안 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좋아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세요. 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30초만 비켜주세요. 자, 신속하게 정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집회 시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동입니다. 자, 신속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알리는 정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두고서 수사를 하셨는지. 제 차량 소유주인 그 오모 씨를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하는 게 급선무였고요. 본인이 그 차량 운전을 한 게 아니고 그 대리기사를 통해서 운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대리기사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예, 대리기사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했고요. 대리기사랑 전화 통화하고 부른 것까지 다 확인하셨나요? 예, 저희가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그 실제 콜이 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업체 사장 상대로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얘를 가져가서 어떻게 써놨더니 이거를 먹기 위해서 뭐 잡아먹던데 이런 것들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에 딱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서 질질 끌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애초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거나 동물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저희도 수사를 착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 동물 혐의자는 아니라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공장에 자신이 그날 저녁에 새벽에 묻어줬더라고 진술을 했어요. 조사받는 과정에 저희 팀에 두 명을 따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방금 사람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개의 무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사진 하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그걸 실제 팠어요. 하니까 실제 개의 사체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또 저희가 현장에 어떤 관계를 봤냐면은 그분 공장에 지금 현재 차오차오 한 마리, 그 다음에 진돗개 한 마리, 그 다음에 고양이 한 마리,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 그것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동물을 혐오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아닐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도로 지점에 CCTV는 어딨나요? 지금 보시고자 하는 게 개가 끌려가는 과정을 CCTV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주변 차량이나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주는 걸 알고도 끌고 가지 않았냐 그걸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설령 그게 확인이 되더라도요.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차에 이 개를 어떤 형태로 달고 갔는지 최초 트렁크에 실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가기 시작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원글을 쓴 사람이요. 최초 개 그 글을 올리신 분 의사가 수사기관에는 출석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경찰에 나올 의지가 없다면 적어도 전화로라도 아니면 서류로라도 진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분이 일일이 신고를 하신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제보나 신고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냥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참고인 같은 경우. 네. 저희도 아무튼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이 원글 게시자랑 연락을 취해볼 테니까요. 그거는 뭐 원글 게시자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컨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희 수사기관에 오셔서 그 당시 보신 걸 진술하신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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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에쿠스가 무죄 무혐의가 웬 말이냐? 서초 경찰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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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